포머컬처 스파이럴 나선형 텃밭이에요. 이제 지금 4월이거든요. 와, 이거 꽁의 비름과 야생화도 그대로 있고요. 여기 어머, 이거 설악초 씨앗 같기도 하고요. 설악초 씨앗이 이제 씨앗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환삼 환장하는 덩굴 제거합니다. 토플 야로가 보이고요. 많이 자랐어요. 이건 차이브입니다. 차이브. 솔부추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솔부추. 타임도 자세히 보실까요? 타임도 잘 살아붙었습니다. 요거는 씨로 저먼 캐모마일이에요. 캐모마일. 이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냉이도 있고요. 어머, 이렇게 저먼 캐모마일이 또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요거는 베를가못이 나오고 있고요. 이곳에도 솔부추와 차이브가 가장 빨리 나왔네요. 씨앗이 떨어져서 난 캐모마일. 민트는 아직 안 보여요. 민트류가. 우리 금전초가 올라와 있고. 아우, 적소렐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솔부추. 꽁의 비름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네요. 구절초도 올라오고요. 얘는 달래네요. 달래. 저희는 이제 퍼머컬처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정말 밭을 경운하지 않기 때문에 달래니 뭐 이렇게 벌개미치도 나물로 먹을 수 있죠. 나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U자형 마늘밭에서 마늘이 초록초록하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사랑스럽습니다. 저희는 땅이 이제 14년째 자연적인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풀을 잡기 위해서 또 허브인 금전초, 김병 풀꽃이라고 하죠. 이것을 심었더니 전체에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변형시키지 않은 밭들은 거의 김병 풀꽃, 금전초가 온 땅을 지면을 덮고 있어서 온도 조절과 이제 미생물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달래도 자라고요. 토종 엉겅퀴도 보입니다. 그렇죠? 길마다 잡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약초예요. 이 김병 풀꽃이 이렇게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타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알 수 없는 씨앗들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